봐봐요. 디아블로가 제가 손가락 다친 핑계로 접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접을 거거든요. 뭔가 이번 시즌 원래 손이 괜찮았으면 뭐 계속 했을 것 같아. 근데 할 때 아픈 것도 있고 한데 이번 시즌 재미가 없어. 지난 시즌에 하코로 천몇백렙 키우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은 접어요. 이건 말합니다. 그리고 그 전 시즌에 3천몇백렙까지 했잖아. 그랬는데 이번 시즌에 하니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요즘에 할 게임이 없으니까 기쁘다고 막 했는데 손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게임이나 찾아보겠습니다. 솔직히 노예님이 좋아하는 우리 방송 시청자 수로 보나 아니면은 뭐 그거로 보나 수익으로 보나 디아하는 게 제일 좋은데 노예님한테 미안하지만 손이 이렇게 돼서 못합니다. 이게 뭐야, 넷째 손가락이 제가 게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인데 증상이 어떻냐면 내일 가서 정형외과 가야 되는데 아씨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노인 같은데 넷째 손가락 여기 두 번째 마디 있잖아요. 키보드를 세게 누르면 삐걱거려요. 아니 이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게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다른 표현이 없어. 손가락이 삐걱거려. 그리고 아파요. 그래서 디아는 블리즈컨 가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? 아니에요. 네, 블리즈컨 못 가요 전. 아무튼 그래가지고 프로게이머도 안 다치는 부위들이 프로게이머들도 비슷한 증세로 고통을 많이 호소해요. 내가 프로게이머보다 게임을 못할 뿐이지 프로게이머보다 게임을 조금 하는 건 아니야. 아크로님이 왼손잡이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. 아니 그 왼손 쓰죠 이제. 네 이게 시프트 키 많이 누르는 게임 하면 왼손 진짜 많이 쓰지. 그리고 이게 내가 무리가 왜 갔나 했더니 이거는 진짜 핑계가 아닙니다. 이건 진짜 팩트예요. 내가 게임을 평생 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무리가 갔나 했더니 모넌 때문이다. 모넌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가 진짜 개똥 같아가지고 WASD로 움직이면서 성광창 쏠라고 쇼컷으로 F2라고 3번 누르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 모양에 무리가 안 갈 수가 없어. 그것도 모넌을 조금 했어. 내가 450시간 했잖아. 450시간 동안 성광창 그렇게 쏘고 있으니까 진짜 인터페이스 진짜 개똥 같아가지고. 근데 무리가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. 이거 내가 볼 때 캡콤 고소해야 된다. 이거 나 손가락 다쳐가지고. 아 시끄러워요 이거. 디아는 하루 종일에도 이렇게 안 아팠거든요. 모넌이 진짜 그런 것 같아. 아 에건 패드 써봤죠. 근데 키보드 마우스가 더 편해서 그냥 했었지. 그래갖고 지금 게임할 걸 정해야 돼. 근데 그거 재밌더라. 일단은 잠깐만. 일단 뭐 얘기 많이 나온 게 뭐 항아리 게임 안 한다. 그리고 하스 이건 하면 하는데 뭘 할지 애매해. 이게 지금 하스는 제가 덱이 몇 개가 없긴 해요. 4급 정도? 지금 일단은 이번 시즌에 안 했어요. 이번 시즌에 아직 얼마 안 해가지고 4급 정도고 그 다음에 투박장 해도 되고. 아!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? 요것도 가능하겠다. 내가 요거 어제 잠깐 했었는데 신캐릭 재밌더라. 이게 왜 신캐릭밖에 할 게 없냐면 아이언클레드랑 그 두 개 있잖아요. 원래 두 캐릭은 10억까지 달게. 그래서 요거 신캐릭 해야 되는데. 그 다음에 윷놀이요. 윷놀이 안 돼요. 윷놀이가 왜 안 되냐. 이거 지나친 사행성 가족 간의
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. 섰다! 마찬가지지. 마찬가지. 그래서 뭐 할까? 그래서 요거 두 개 말고 다른 거 추천할 게임 있어요? 요거 두 개에서 사다리 탈까? 해가지고 요거 세 개 중에 뭐 할지를 못 고르겠어서 슬레이더 스파이어 나가리. 야 히오스는 안 된다. 히오스는 안 된. 아 요거 두 개 중에 할라 그랬는데 민주주의인 척 하려고 이거. 시공 초합.